저희 엄마가 여기서 본댄시리 테스트를 했어요. 이제 뼈가 얼마나 건강한지 골다공증 전 단계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좋은 칼슘과 또 K 플러스 D를 같이 해드렸는데요. 다시 검사하고 가서 좋아지셨어요. 안녕하세요. Listing Nutritionist Yuna. 피디 체리입니다. 영상 뒤쪽에 퀴즈를 맞추신 분께는 기프트 카드를 드려요. 케리씨, 우리가 건강한 뼈 생각하면 어떤 영양소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칼슘. 맞아요. 많은 분들이 칼슘을 떠올리시고 또 어떤 분들은 메그니지움, 비타민 D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칼슘보다 뼈 건강에 더 중요한 영양소를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뼈 하면 보통 칼슘 하잖아요. 네. 근데 칼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이 영양소가 없으면 칼슘이 뼈로 안 가요. 우리 뼈에 칼슘, 메그니즘만큼 또 중요한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D하고 K예요. 그래서 D3, K2가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막 우유 많이 먹으면 뼈 튼튼해진다. 맞아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특히 우유 많이 먹는 나라에서는 골다공증이 더 높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특히 제가 어렸을 때는 약간 뼈 튼튼? 치아 튼튼? 이거 걱정해가지고 우유 네. 많이 마셨거든요. 네. 우유 급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우유 이렇게 배달해주거든요. 네. 키얼씨도 그 우유 마셨어요? 우유당번이었어요. 우유가 갖고 있는 칼슘을 우리가 먹어도 흡수를 안 되면 아무 완전 소용없고. 그렇죠. 우유를 마셔도 우리가 칼슘이 흡수가 되게 도와주는 영양소가 비타민 K와 비타민 D예요. 그리고 또 칼슘 사람들이 되게 관심이 많아요. 중요한 맞아요. 영양소라고 말도 많이 있고. 네. 근데 칼슘을 먹어서 관상동맥 이런 거 많이 있다고 해요. 그게 뭐예요? 석회가 끼는 거예요, 동맥에. 아. 그래서 칼슘 먹으면 결석 생긴다 이런 말이 맞는 거예요. 아, 이게 칼슘이 흡수가 안 돼서 떠돌아다녀서 딱딱하게 굳어진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바로 그건데요. 뼈 건강하자고 먹는데 피에만 떠다니고 뼈로 안간 거예요. 그러면 정말 신장 결석이나 동맥에 플라그가 끼는 상황까지 가서 진짜 막히면 진짜 큰일 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칼슘 먹을 때는 정말 꼭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좋은 칼슘을 고르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칼슘 사실 때 항시 뒤에 보세요. 어떤 폼으로 만들어졌는지. 칼슘 칼보네이트로 됐는지, 시트레이트로 됐는지, 뭐 아니면 글리시네이트 또 아니면 아이오닉 폼으로 됐는지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칼슘 칼보네이트는 흡수가 잘안 되는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피해 주셔야 되는데요. 또그 칼슘이 다른 미네랄들과 잘 혼합이 되어 있는지도 보셔야 돼요. 우리 뼈는 그냥 칼슘하고 메그니즘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다른 미네랄, 아연, 구리, 망간, 인 이런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 칼슘이 제일 좋은 거예요. 우리 몸에 위산이 부족해도 칼슘 흡수가 안 된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이 위산이 정말 칼슘 소화에는 너무 꼭 필요한 건데요. 칼슘은 알칼리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위산은 산이잖아요. 이두 개가 만났을 때 아이오닉, 이온화가 된다고 해요. 그때 제일 흡수가 잘 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위산 억제제 드시고 있으신 분, 또 위산이 부족하신 분들은 진짜로 칼슘 흡수가 많이 부족해져요. 그러면 칼슘이 알칼리인성을 띠고 위산은 산성인데 이 알칼리인 성분과 산성이 조합이 잘 돼야 이게 칼슘 흡수가 잘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완전 똑똑하게 잘 이해했어요. 둘이 만났을 때 이온화가 발생해서 흡수가 잘 되게 해요. 보통 관절염,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이 비타민 K를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골다공증과 관절염도 예방해줄 수 있는 영양소가 비타민 D와 K인데요. 앞에 말했듯이 이 좋은 영양소인 칼슘은 흡수를 도와 뼈에 잘갈수 있도록 해주는 일을 해요. 비타민 D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 또 K만 써서 되는 게 아니라 건강하고 튼튼한 뼈를 위해서는
꼭 두 개가 같이 필요한 거예요. 저희 엄마가 여기서 본텐시리 테스트를 했어요. 이제 뼈가 얼마나 건강한지 구멍이 어느 정도 나 있는지 검사를 했는데 골다공증 전 단계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좋은 칼슘과 또 K 플러스 D를 같이 해드렸는데요. 다시 검사하고 가서 좋아지셨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진짜 저도 너무 기뻤고 여러분들 꼭 칼슘 영양소 챙겨 드실 때 비타민 D와 K 꼭꼭 챙겨 드시는 거 저는 항상 추천드려요. 우리 뼈와 건강을 위해서 비타민 D3, K2를 추천해 주셨잖아요. 네. 그럼 좋은 칼슘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는 정말 캐나다에서 최고로 인기 있고 너무나도 잘 만든 칼슘인데요. 제가 가장 추천하는 칼슘 영양제는 본베이직인데요. 이 본베이직은 칼슘과 모든 뼈에 필요한 미네랄들이 다 들어있어요. 어떤 게 들어있어요? 칼슘이 당연히 기본적으로 들어있고요. 네. 매그니지엄, 아연, 인, 구리 등등 정말 많은 영양소가 같이 들어있어요. 네. 제가 항상 클라이언트한테 먹으라고 하는 음식이 있는데요. 네. 사골국이에요. 정말 이거는 그냥 힐링 할 수 있는 음식이에요, 여러분. 완전 하얀 국물 있잖아요. 뼈 끓인 국물. 네, 네. 그거는 정말 정말로 너무너무 영양이 가득한 또 특히 뼈에 좋은 아인데요. 왜냐? 여기에는 칼슘 영양제 같이 뭐 당연히 칼슘 들어있고 콜라겐도 들어있고 네. 구리, 망간 여러 가지 들어있는데 네. 그 중에서 봐야 될 성분이 있어요. 인이에요, 인. 포스퍼러스라 그러는데 네. 이 인이 부족해도 우리 뼈가 단단하고 튼튼하게 될 수가 없어요. 본 베이직에도 인이 들어있어요. 그럼 이 칼슘 그리고 그 밖에 다양한 여러 가지 풍부한 영양소들이 다 한꺼번에 담겨있는 영양소네요? 네, 맞아요. 그럼 이 두 가지 영양제는 언제 먹어야 가장 효과가 좋을까요? 비타민 D 플러스 K는 하루에 한 번 식사 후에 드시면 되는데요. 이게 지용성 영양소예요. 그래서 네. 꼭 식사와 함께 드셔야 되고요. 본베이지 칼슘은 하루에 많게는 6개까지 드셔도 돼요. 네, 원래 칼슘은 막 one a day 있잖아요. 하루에 하나 먹는 거. 여러분 이런 거 진짜 최악의 칼슘이에요. 흡수 안 되고 퀄리티 안 좋은 애들로 만들어온 거니까 그런 거 절대 피해 주시고요. 칼슘은 우리 몸의 흡수가 진짜 힘든 영양소이기 때문에 조금씩 나눠서 먹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한 개를 식사 후에 드시고 점점 조금씩 양을 늘려 나가시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두 가지 영양제에 부작용이나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이 특별한 영양소는 부작용은 없는데요. 네. 이 본베이지 칼슘이 소에서 나온 영양소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유제품 알러지 있으신 분들은 피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 소 육류에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피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뼈 건강 영양제를 먹을 때 피해야 되는 음식이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는데요. 고탄수화물, 가공식품들, 설탕 가득 들어간 음식 네. 특히 커피는 우리 몸에 좋은 미네랄들을 빼줘요. 칼슘아 나가라 나가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진짜 여러분 설탕, 단 것들, 고탄수화물 음식들, 가공식품, 네. 커피 정말 피하셔야 돼요. 건강한 뼈를 유지하고 싶으시면요. 제가 그래서 버블티를 좀 잘했어요. 설탕 덩어리거든요. 맞아요. 완전 네, 맞잖아요. 네. 가끔은 네. 괜찮아요. 칼슘이 우리 뼈에 흡수가 잘 되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소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영상 아래 댓글과 함께 이메일도 꼭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 소개해드린 두 영양제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 See ya.